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재미난 걸 할 건데요. 오늘 요루루 몰래카메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루루 몰래카메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자,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요루루님을 불러서 오늘 미니게임 두더지 게임을 할 거라고 네, 속일 거예요. 네, 제작자 남자의 두더지님이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막 적은 거고요. 제가 만든 맵입니다. 제가 만들었고요. 네, 게임 룰은 두더지는 땅을 판다, 사람은 길을 알려준다 라고 했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뭐 친화자 생명체 볼륨 0으로 하고 다른 볼륨 모두 100으로 표정하게 만든 다음에, 자, 이제 그 뭐야, 사람하고 두더지를 역할을 정할 거다 요루루한테 알려줄 거예요. 요루야, 저기 우리 이거 여기 버튼 누르면은 너네 적어야겠다. 당신은 무슨 역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를 누르게 하죠. 요루한테 먼저 누르게 하면은 무조건 두더지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요루가 위심 없이 다 두더지예요. 이거 다 발사기 안에 있는 거는 다 두더지기 때문에 요루루가 무조건 두더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쵸? 요루루가 무조건 두더지를 시킨 다음에 두더지 옷을 입히고, 네, 두더지 옷을 입힐 거예요. 사람은 이 옷을 입고. 자, 게임 룰대로 두더지는 땅을 팔고 사람은 길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 길을 알려주는 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더지는 삽으로 이렇게 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요루루 인척하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요루루 18살이다 난 두더지를 해야지. 두더지 옷을 입고 막 요루루가 와 귀엽다 라고 하고 있을 거야 분명. 그러면 땅을 파다가 요루가 막 이렇게 땅을 팔 거예요. 그럼 저는 옆에도 이렇게 알려줄 거고, 요루가 막 땅을 그냥 막 파고 있다가 이쯤에 가면은 이렇게 귀신이 나오는 몰래 카메라입니다. 자, 요루루는 어떻게 반응할 건지 한번 재미나게 한번 보죠 여러분들. 요루루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요루루한테 통화를 걸어서 여기 서버에 들어오게 만들어보죠.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요루루가 어떤 반응을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또 볼 포인트는 뭐냐면 요루루가 굉장히 겁쟁입니다 여러분들. 뭐 저의 영상 중에서 뭐 담력 테스트 뭐 등등등등 영상이 있는데 요루루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이번에도 과연 겁을 먹을지. 심장마비 걸리는 거 아니야? 자, 요루루한테 한번 통화 걸어볼게요. 들어오셨군요. 자, 오늘 두더지 할게 할 겁니다. 빨리 와, 빨리 녹화하자. 미니게임이고요. 네, 아, 녹화한다. 간다. 스바이 액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자, 오늘 요루루님과 함께하는 두더지 할기 미니게임. 우후. 우후. 자, 일단은 두들게임 룰을 알려드릴게요. 네, 두들게임 제작자는 남자의 두더지님이고요. 리소스 팩을 꼭 껴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꼈어요? 게임 룰은 두더지는 땅을 파고요, 사람은 길을 알려주는 아주 간단한 미니게임입니다. 자, 자, 그러면 요루루님이 두더지를 할지 사람을 할지 한번 뽑아주세요. 여기서 무슨 역할 뽑아줘요? 두더지 먼저 뽑으세요. 싫어요? 싫어요? 네, 이제부터 뽑으세요. 예,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뭐게요? 두더지가 아닐까요? 두더지예요? 네, 축하 폰카. 자, 두더지 이거 옷 입으세요. 그리고 사람은 농부라서 길을 알려줄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별로 예. 믿었지 않은데요. 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예. 자, 그러면은 사람은 일로 들어가고 두더지는 일로 들어가는 거네요. 자, 그럼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두더지님 아시겠죠? 네. 자, 가자 고고싱. 가자. 앞으로 쭉 파. 쭉. 자, 네,
내 두더잡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였다고요. 그 사이에 못 참고 또 몰래카메라 냈어? 네, 대성공.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자, 오늘 봄수님과 함께 두더지잡기 미니게임을 할건데요. 자, 오늘 봄수님, 오늘 두더지잡기 잘할 수 있겠죠? 네! 예! 자, 그러면 두더지잡기 게임 룰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더지 게임 제작자는 남자의 두더지님이 만들었고요. 남자의 두더지 두더지. 네, 두더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게임 룰은 두더지는 땅을 파고요, 사람은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진짜? 자, 그러면은 역할을 뽑아보죠. 저는 아 님부터 뽑으세요. 아 어떤 분이 됩니다. 핫 뭐죠? 두더지. 두더지. 그러면은 여기 두더지에 있는 상자에 두더지 템을 먹으세요. 제가 사람 하겠습니다 그럼. 두더지인가? 두더지 좀 생겼네. 돌기. 나 귀엽네. 공룡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가 두더지 길이네. 여기가 사람 길이고. 여기 가면 돼요? 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쭉 파세요. 자. 오. 어. 어. 뭐야? 뭐야? 어? 어? 야, 안 놀라네. 뭐야? 나 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뱀입니다. 아, 몰래 카메라를 하려고 했는데. 아, 예. 아, 지금 녹화 파일은 없지만 녹화 파일이 날라갔어요. 요루루님이랑 어제 했었는데 이거. 아, 예, 예. 요루루님은 크게 놀랬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제 심장. 저는 안 놀라서요. 예, 네, 어제 심장마비로 죽을 뻔해서 요루루. 아, 그래서, 아, 그래도 재밌었다고. 아, 아, 예, 그렇습니다. 아유, 뭐, 봄수님은 뭐, 워낙 안 놀라니까. 제 겁이 없거든요. 진짜. 네, 어쨌든, 뭐, 실패군요. 이게 끝이에요? 예, 끝입니다. 이게 끝이라고요? 아, 몰래카메라 이게 어? 아, 아쉽네. 아, 너무 재미없잖아. 뭐야 이게. 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봄수님 실패! 할게요. 예.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자, 오늘 담요님과 함께하는 두더지 잡기 미니게임 시작해봅죠. 담요님. 자, 담요입니다. 담요님, 네. 두더지 좋아하세요? 아, 나 두더지 잡기 오락실에서도 좀 못하는데. 어쨌든 오늘 두더지 잡기라는 미니게임이고요. 제작자는 남자의 두더지님께서 만들었고, 리소스펙은 꼭 껴달라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게임 롤은 두더지는 땅을 파는 거고, 사람은 길을 알려주는 아주 간단한 미니게임입니다. 그쵸? 네. 아하, 당신은 무슨 역할, 두더지, 뭐, 사람, 뭐, 둘 중에서 골라주나봐? 뽑아봐요. 면사? 뭐 나왔어요? 두더지. 그럼 두더지, 이거, 아이템 드시면 되겠다. 그쵸? 저는 사람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은 이렇게 또, 농부거든요. 어, 두더지. 옷이 더 이쁘다. 네, 어쨌든 여기 사람은 길을 알려주는 거고 두더지는 일로 가는 거네. 그쵸? 아,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자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는데요? 여기? 뭐야? 아예 제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 예. 네, 일자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두더지 잡기 남자의 두더지님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자, 두더지 잡기로 미니게임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아, 내 전공! 이거 요루도 했고 봄수도 했어. 정신 차려. 아, 아 잠깐. 아 진짜 놀랬어. 야, 아 진짜 다 했어? 다 끝났어. 요루 울었. 요루 울었겠네. 아 재밌다. 아.